최근 온천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아산시가 특단의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택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확진 등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아산시가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1.5단계 플러스 알파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19일 8명, 20일 14명 발생 등 5월에만 총 113명이 발생해 1일 평균 5.6명으로 지난 2월 100명의 확진자 발생 대비 최대치를 넘은 것으로 5월 가정이 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주요 감염 양상을 보면 주로 지인 가족 간 감염으로 분석되며 종교시설과 대중탕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되고 직장과 학교 등에 3차, 4차로 전파되어 확산하는 추세로 예기치 않은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한 검사 당부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누락 및 은폐 등에 있을 시 고발을 조치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특단의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선포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